선조의 후궁이었던 공빈 김씨의 자식, 그것도 첫 번째 아들이 아닌 두 번째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자, 광해군의 탄생부터 즉위 과정까지 선생님과 함께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부터 보자고요. 이 선조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아들이 광해군인데, 선조 같은 경우 이제 업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붕당 정치 들어봤죠? 처음으로 붕당 정치가 시작된 게 선조 때가 되고요. 두 번째 임진왜란 들어봤죠? 여기는 임진왜란을 일으키신 이 위대한 업적 두 가지. 자, 근데 여기는 선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실 부인이 있었습니다. 중전이죠. 중전이 있었다. 의인 왕후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슬하의 자식이 없었고 후궁 자식들이 많았어. 13명. 나중에 영창대군까지 하면 14명의 자식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광해군이 누구냐면 후궁이었던 공빈 김씨의 둘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정실 부인의 자식도 아니고 양반 대가로 따지면 첩의 자식 중에서도 둘째 아들이에요. 그 왕이 될 수가 없어. 포지션만 가지고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영민함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13명 세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아들이 광해군이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진왜란이 터진 거예요. 자, 왜란이 터졌습니다. 왜란 다 아시죠? 1592년 왜놈이 쳐들어왔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왜놈들이 부산포로 쳐들어왔습니다. 겁을 집어먹은 선조는 서울의 경복궁에서 놀래가지고 재빨리 여기는 압록강 근처에 여기는 의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의주로 피신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 동맹국이었던 중국 명나라로 여차하면 튀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지. 뭐 나라 버리고 민족 버리고 그냥 튄 거예요. 자, 여기에 선조가 딱 있는데 백성들이 화가 날 거 아니야. 뭐야, 우리 버리고 간 거야? 막 궁궐에 불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선조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전쟁 도중에 세자책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기회를 엿볼 테니까 너는 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 민심을 수습해라. 그러니까 총알 바지를 세운 거죠. 왜 그랬어? 신은 전란 중에도 백성을 살피신 어지신 대군을 기억하고 있나이다. 그래갖고 여기는 광해군 같은 경우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세자 신분으로 여기는 평안도와 여기는 함경도를 뛰어다닙니다. 백성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왕실이 여러분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세자인 내가 왔잖아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라도로 뛰어가요.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를 보호하고 여기는 경상도로 뛰어가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이 우리의 광해군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는 위대한 임진왜란의 영웅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순신, 의병 뭐 이런 것만 기억하죠? 임진왜란 승리의 배경에 우리의 광해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왜란이 끝났어요. 왜란이 이제 종료가 됐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선조 같은 경우는 인기가 오히려 다운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광해군께서는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선조는 광해군을 어때? 지 아들이지만 시기 질투하고 있었다고. 그 증거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 선조가 원래 와이프였던 중전이 이제 죽어, 의인왕후가 죽고 나서 새로운 중전을 앉힙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와이프를 10대 소녀로 앉힌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인목대비예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선조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랬겠죠. 그 새끼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영창대군입니다. 영창대군.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선조 같은 경우는 이미 세자로 책봉돼 있는 광해군 요 세자짜리를 여기는 영창대군한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광해군 얼마나 좀 요새 말로 후달렸겠어. 아우, 나 세자 뺏기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세월이 몇 년이냐면 16년이에요. 16년 동안 그는 세자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불안에 떨었을 거고, 내가 볼 땐 광해군 뵌 적은 없지만 머리 다 빠지셨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다가 여기는 아버지 선조가 갑자기
깨악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영창대군 나이가 몇 살이냐? 두 살이야. 여기는 임목대비는요, 법도상으로 보면 광해군의 엄마죠. 새엄마죠. 근데 나이는 광해군보다 더 어려요. 근데 임목대비가 생각을 했어. 자,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왕비가 최고 어른이죠. 그럼 그 다음 왕 반포도 이 여자가 해야 되는데, 이 여자 입장에선 지 자식을 하고 싶지. 근데 두 살인데 어떻게? 자기가 수렴 청정한다고? 나이 30대의 광해군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이랬다가는 자기가 좀 큰일 날 수 있잖아. 그래서 발빠르게 임목대비가 광해군을 왕으로 책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조의 죽음과 함께 여기는 광해군이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광해군의 탄생 그리고 즉위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역사의 뒤안길에 가려진 광해군의 업적, 전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는데 과연 어떤 업적을 남겼을까요? 잠시 뒤에 공개됩니다.